안녕하십니까.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저희 믿음교회에서는 매주일 설교하는 말씀을 카세트테이프에 담아 전국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998년 5월 31일 주일 설교로서 예배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본문 중심으로 지혜로운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에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33년 동안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33년, 예수님의 나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더 살려주시길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살았는데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드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0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시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인생의 시간표를 만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내 중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를 만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대, 40대, 50, 60대, 그리고 은퇴 후의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한 우리는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주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평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하고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가지고 있는 상식,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포기하느냐 그것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느냐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8절을 봅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하고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술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서든지 술을 의롭거나 선한 것으로 인정한 시대는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든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악으로 규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이런 그 속담이 있습니다. 술 장사는 술을 파는 사람은 술꾼을 기다리지만 어느 누구도 술꾼에게 자기 딸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죄로 정죄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뭐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소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철저하게 술을 죄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그만 한국에서 1년 동안 술과 담배로 보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4천만 인구가 소비하는 술과 담배의 그 소비, 그게 액수가 얼마 정도나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조 4천억입니다. 1조 4천억이면 지금 환율 1,400원으로 따진다 해도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 우리 한국이라고는 조금 나라에서 1년에 10억 불이 그냥 소비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누구 하나 이것을 심각하게 거론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술 때문에 상처받고 술 때문에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은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고 사람의 양심을 망가뜨리고 사람의 가치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술을 어떻게 말하냐?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고 분명히 잘라 말합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4대 도시 아주 큰 곳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할 그 당시 에베소는 약 15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15만 명의 인구라고 하면은 물론 그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1000만 정도의 그런 세계적인 도시라고 봐도 그렇게 큰 차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타락의 현상이 나타나죠. 그 타락의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반드시 술이 한 몫을 담당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았고 홍수 사건 후에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그 삶을 시작하였던 노아도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했던 그 노아도 말년에 술 때문에 자식들에게 큰 망신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술은 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술은 보지도 말라고 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삼손도 들릴라가 부어주는 술 때문에 나시린이 서약을 잊어버리고 불행하게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도 술에 취해 날마다 향락에 빠져있다가 향락에 빠져있는 그것 때문에 그 위대하다고 자랑하였던 바벨론의 역사의 막을 닫는 불행한 임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삶의 방법으로 술 취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술은 방탕과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서 방탕하다는 말, 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저축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쌓여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일단 방탕의 길로 들어서면은 돈이 쌓이지 않죠. 건강이 쌓이지 않죠. 자기 양심이 쌓이지 않습니다. 가치가 쌓이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방탕은 배가 망신이 원인이라 하는 그런 말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 이 술이나 이 세상적인 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 더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내가 끊으려고 하면 잘 안 되죠. 그러나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은혜를 한번 깨닫게 되면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끊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은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저번에 작년인가요? 언제 우리 교회에 한번 그 왔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 제가 하루에 담배가 세 가지고 마약도 굉장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마약도 굉장히 그 도가 높은 마약을 했다. 그 마약 가루를 코로 집어넣는답니다. 그래서 뭐 대롱으로 해서 코로 들이마신다.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도라고. 어쨌든 뭐 20만 불 들여가지고 비즈니스 하던 것을 그 마약 때문에 다 이제 날려버린 사람이. 하루에 담배 세 가게. 맥주가 12캔짜리 그거 보통 하루에 하나 두 캔. 한 팩 두 팩. 그래 먹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것, 그 다음 그 순간부터 그것을 완전히 끊었다고 하는. 그게 자기 힘 갖고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끊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다는 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또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이 말은 날마다 성령의 체험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삶 전체를 주장하는 삶이죠. 오늘 밤 바울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죠. 여러분 물탱크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물을 뺐습니다. 물을 뺐으면 한쪽에서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뺏는 것만큼 물이 공급이 돼야 합니다. 물은 뺏는 것만큼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물탱크가 빈 탱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 우리가 매일 우리들이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막 부딪히면서 살아가죠. 그만큼 소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비가 되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쓴 것 같으면은 그만큼을 반드시 채워넣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쓰면서도 이것을 채워넣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채워지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걸 한 번씩 생각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는 그것,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이 쓰는 만큼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은행의 어카운트에도 돈이 다 빠져버리면 부도가 나거든요. 여러분이 체크를 얼마 쓰놨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어카운트에 돈을 갖다 채워넣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내 어카운트에 바운스가 나서 내 크레딧이 나빠질까봐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크레딧이 나빠질까봐 한번 염려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든지 돈을 갖다 채워넣는데 내 영의 상태가 낭비가 되고 뺏으는데도 그것을 채워넣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더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에 하자는 거죠.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만큼만 하면은, 그렇죠? 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귀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더 귀하게 보시지 않겠냐. 19절을 봅니다.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지혜롭게 사는 삶은 찬송하는 삶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송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욥기 38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이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다고 직접 말합니다. 천지 창조의 사건 때에도 거기에 백뮤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뮤직. 천군 천사들이 찬양이란. 누가복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천군 천사의 우렁찬 합창 소리가 베들레헴 들녘에 퍼졌다는 사실.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우렁찬 찬송 소리와 함께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창조와 구속과 재림에 찬송이 수반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서 살 때도 항상 거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찬양한 삶, 이 정도로 찬양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편을 말하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편을 말합니다. 찬미는 초대교회 때 만들어져서 예배시에 불리워지던 찬송가들.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라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불려지던 그런 모든 노래들. 더 넓은 의미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찬양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찬양도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의 중요성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다 해도 이것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의 기초 부분을 보게 되면 제일 밑에는 말씀이 놓여야 합니다. 제일 밑에 말씀이 놓이고 그 바로 위에 놓여져야 되는 것이 기도와 찬양. 말씀이 없는 찬양은 신비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요. 말씀이 없는 찬양은 감정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전체를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 안 됩니다. 오늘 소위 우리 기성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바른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축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찬송의 두 가지 조건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찬송은 함께 할 때 힘이 있다는 것이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부르는 그 찬송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요 찬양 집회를 모입니다. 목요 찬양 집회를 나오지 않으면은 이 함께 찬양할 때 이 감격, 이 기쁨, 이 즐거움을 경험을 못하죠. 함께 할 때 힘이 더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요. 그 다음에 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그래요. 마음이 실리지 않은 찬송,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 찬송은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우리 모든 전인격,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인격,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출발하는 그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을 거기 실어야 합니다.
그저 수십 번 수백 번 부른 찬양의 력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무 의미가 없죠. 정말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내가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내 마음을 그 찬송에 실어서 부를 때 그 찬송이 내게 은혜가 되죠. 그 찬송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찬송이 내게 감동을 주는 것. 매일 부르는 찬송. 우리가 예배 전에 스바냐 3장 17절 벌써 우리가 1년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습관화되는 것.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습관화되는 것. 이거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다가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는구나. 아, 내 찬송이 습관화되어 가는구나. 내 기도가 습관화되어 가는구나. 할 때는 여러분 빨리 그걸 바꿔야 합니다. 거기 빠져버리면 바리새인 것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거든. 습관화되어진 신앙. 저는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이제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일을 한 10년 이상 하면은 소위 세상 말로 도사가 되죠. 근데 저는 지금도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가 일부러 긴장을 합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긴장 안 하고도 이제 한 15년 동안 이거 예배 인도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 방에서 기도하면서 긴장을 합니다. 일부러 긴장을. 제가 긴장을 하고 여기 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습관화되어지는 것 같으면 빨리 거기서 자리를 바꿔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 찬송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찬송이지만 날마다 이것이 내게 새로운 감동을 주지 못할 때 나는 습관화되어 갈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우니 에레미야는 적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창단이라고 안 하고 성가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가대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합창단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성가대라고 말합니다.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봅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삶이죠. 현재 여러분이 삶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내일이 되어도 역시 감사하지 못해요. 작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죽음 직전까지 가는 인간이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20절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죠. 범사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범사,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일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일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해요. 모든 일, 좋은 것만 생각을 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거기다 포함이 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 때로는 기쁜 일도 있어, 즐거운 일도 있어, 어려운 일도 있어.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이 돼. 그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그 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신앙의 정도와 감사의 정도는 같습니다. 신앙이 자라간다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사의 삶이 늘어가요. 신앙이 자라는 것하고 감사가 늘어가다 극하는 이거는 정비례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만큼 감사가 자라요. 감사가 많은 것만큼 신앙이 자라요. 감사와 신앙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시고 삽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죠. 어느 때 어디서든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하고요,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보면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하는, 이건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 말할 수 없는 핍박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환경과 믿음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것에 혼동되면 안 되죠. 환경에 따라서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환경이고 믿음은 믿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토요일 날 저녁 때 부부싸움을 했어도요, 주일날 교회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건 별개죠. 싸움하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또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어쩌다 한 번씩 부부싸움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 그래도 싸움하는 정도겠죠. 정도. 싸움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냥 말로 티격태격하는 정도면 유익하겠지만 주먹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이제 곤란하지. 미국에서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는 게 아니죠. 한국에서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죠? 뒷면에서 계속되겠습니다. 환경하고 믿음하고는 별개입니다. 환경하고 믿음하고는 별개. 감사는 두 가지 감사가 있죠.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고요,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환경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 감사예요. 환경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그 환경은 바뀌죠.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뀌죠. 순간마다 바뀌죠. 그러면 우리 감사도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면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지만 어려운 환경이면 거기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에 의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감사는 이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관계에 의한 감사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지 내가 하나님이 자녀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성령의 시간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는 이 관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환경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의한 감사라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경은 바뀌어요. 오늘 좋다고 해서 이것이 내일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어렵다고 해서 내일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어떤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그런 환경 속에, 고난 속에, 절망 속에, 핍박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관계?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가난이냐 기근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어떤 그 무엇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 사도바리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이런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 성령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감사. 그 감사만이 우리 믿음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는 환경이 바뀌는 때라 우리 감사의 조건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섬김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섬기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삶대로 살아라. 참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대로 살아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되죠. 교회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무슨 뜻입니까? 어떤 환경, 어떤 관계에도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삶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평생 인간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잘 알죠. 섬김의 삶을 사셨는데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떤 그 중고등부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사탄에게 시험 받지 않습니까? 어, 있지. 그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셨죠. 있지. 그때 뛰어내리셨으면 다치셨을까요? 안 다치셨을까요? 그랬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면, 만약에 가정입니다. 뛰어내리셨다면 예수님이 다치셨을까요? 안 다치셨을까요? 예? 다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픔 하셨죠. 피곤함 하셨죠. 분노도 내셨죠. 때로는 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내리셨다면 예수님 다치셨을 거예요. 그런 인간의 제안을 받고 있던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그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창조주,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 이건 최고의 기적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말로 우리가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만 해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김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왜 여러분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동일한다면, 느낀다면, 깨닫는다면 주님이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신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는 뭐 연한 소리만 들어도 자존심 때문에 막 불구락불구락하죠. 펄펄 뛰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죄 하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 세상에서 그런 고난과 성기, 수모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그것에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공감을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결론은 간단하죠.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여자아이를 집안에서 이렇게 일하는 아이로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 있다가 거기서 선교사님 옷을 하나 쓱 집어넣고 가요. 아프리카나 뭐 특히 러시아 같은 데 가면 이 도적들을 도적으로 생각, 나쁜 짓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 필요하니까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도적질 나쁘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개념이 달라요. 가져가요. 그걸 봤어요. 선교사님이 불렀어요. 너 한 번 용서해 줄 테니까 그거 필요하니 그거 가져가고 한 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네, 그러고 가요. 한 2주 후에 이 아이가 또 하나를 슬쩍하고 가는 걸 또 봤어요. 그때는 선교사님이 걔를 불러다가 야단했어요. 너 또 그랬구나. 이러니까 보세요. 이 희귀 아이가 선교사님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황했죠. 무슨 뜻에서 이 아이가 그 선교사님하고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당신이 저번에 나를 용서해준다고 해놓고 왜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번에 내가 훔쳐가는 것을 당신이 용서해줬다면 그걸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 또 그러는구나. 저번 사건을 왜 기억하느냐. 예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무슨 뜻입니까? 용서했다면 그 사건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이 참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이 있죠? 많죠? 그렇게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려고 철저하게 노력을 했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철저하게 노력하지 못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21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 섬겨라, 서로 인정해라,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라. 이것도 어려운 말입니다. 내 눈에 부족한 것이 다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내 남편이 내 안에 그 부족한 부분이 다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까? 그래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국물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비춰진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셨다면 뼈도 못 줄이죠.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바로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아내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는 것, 아내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는 것, 아직도 내 아내를 완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이 아십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의 허물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 와이프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직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인 여러분, 남편이 하는 게 마음에 자꾸 안 차요? 아직도 남편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내의 남편의 허물이 내 눈에 비춰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 허물대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탓하지 않으셨다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섬기셨죠. 그런데 우리 왜 못합니까? 주님이 죄인이었던 나를 그대로 인정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죠. 그럼 우리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긴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목사님, 내가 받으려 그래도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 주님이 너를 받으신 것처럼 너도 받아.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사랑해. 주님이 너를 섬기신 것처럼 너도 섬기라는 것. 그 말을 내가 나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일에 걸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삶이 어떤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죠. 인생의 시간표, 그것도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산다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쓰는 만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통에 채워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찬송의 삶을 삽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삽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지금 빠른 속도로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지혜롭게 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주님 몸된 재단을 섬기던 우리 한상복 집사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지켜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새로 이주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동행하셔서 모든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사이 정착되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곳에서 주님 몸된 재단 좋은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그 재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함께 있으나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